I want to know about siesta. Siesta. You really take a nap? You do that? I sleep the siesta. But today, no. But I like a lot the siesta. Yes. Oh, how about you? Between 30 past 2 and 30 past 4. Me, 2 p.m. until 5 p.m. 3 hours, 4 hours. Supermarket, 21 hours. That's nice. In the winter, no, because I work. But now I don't work, and I make to sleep the. Every day. Every day. Here, 현지인들이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아침 먹으러 오는 곳인데.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하루 전에. 근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오랜만에 또 가려고 왔는데 현지인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요, 아침마다. 전보다 더 풍기네. 오늘은 줄까지 섰어. 줄까지 서서 안 되겠어. 밖에 줄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숙소 근처도 붐비긴 하지만 가게는 그나마 좀 넓기 때문에 아마 평일은 이렇게 다 붐비나 봐요, 항상. 그러세요.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로컬인들. 아침에 엄청 많이 붐비고요. 커피는 1.몇 유로. 와, 이런 테이블 밖에 여기서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마시라고 있는 테이블이었어. 저런 공간, 이렇게 저런 멋을 어떻게 알까? 다음에 오면 저기서 커피 마셔도 좋겠다. 여기는 산 히네스 추로스 가게인데 100년 넘은 곳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아마 일단 위치가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입소문이 나는데 전 세계인들이 와서 추로스를 초콜릿에 찍어 먹는 가게인데요. 사람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 별로,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진짜 1년 365일 꼴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유명한 산 무겔 시장이에요. 네, 밤에도 사람 많고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사람 많고 항상 붐비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인데 실내에 있는 시장. 아마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스페인은 맥주 종류를 생각보다 많이 안 파는 것 같아요. 마호라는 맥주, 그리고 알람브라 그 정도? 맥주를, 다양한 맥주를 찾기가 힘들어. 유럽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가면 맥주 종류가 엄청나거든요. 슈퍼든, 바든 맥주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할아버지가 애기 유모차 끌고 가시는데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찍고 있죠. 막 할아버지 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할아버지는 막 유모차 끌고 가면서 장난쳐주고. 아침 7시 전에 숙소를 나왔어요.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은 10시 35분. 좀 넉넉하게 나왔어요. 넉넉하게 나와야 느긋하게 즐길 수 있고 기분도 좋으니까 한 6시 20분에 일어났나 봐요. 항상 붐비던 그 마드리드 시내가 좀 조용하네 지금은. 너무 사람 많아. 너무 붐벼. 근데 인구가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그래요. 검색해보니까 땅덩어리는 스페인이 큰데, 근데
근데 어쨌든 마드리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떠난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고, 아, 물론 최대한 즐긴다고 즐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빠른 것 같고 그러네요. 아, 스페인 마드리드 여기 또 올까 말까. 처음에는 마드리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마드리드 처음 도착했으니까. 근데 다 좋아. 특히 그라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다음에 스페인이 올 때 마드리드를 또 올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스페인 여행을 해보니까 막연히 알고 있는 거와 실제로 가서 생활해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그 스페인의 의외의 점, 첫 번째는 스페인 사람은 영어를 못한다. 거의 한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좀 뭐랄까요, 관광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일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하는데 젊지만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왠지 같은 서양인이니까 영어는 당연히 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놀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 종류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독일,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는 맥주 종류가 많고 양조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마셔보기도 했고. 근데 슈퍼에 가면 맥주가 한 종류 한 3개? 그 정도밖에 없어요. 많아요, 3개?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입해서 파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두 가지? 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침에 식당에서? 식당? 카페테리아를 식당이라고 하는데 커피랑 빵을 먹잖아요, 보통? 근데 맥주랑 샌드위치 먹는 사람들 있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아니 그냥 야외 노천 카페에서도 아침 오전에 맥주를 마셔요. 그게 너무 좀 놀라운 사실이었고,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시에스타를 한다. 시에스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과연 할까 했는데 정말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 제가 보니까 날씨가 되게 뜨거워요, 겨울 빼고는. 그리고 뜨거우니까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딜 것 같아. 그러니까 습하진 않지만 건조하지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실제로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후 되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후 되면 조깅도 하고. 그러니까 시에스타가 정말 있는 거예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시에스타를 한다. 이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론적으로 아는 거와 가서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알게 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Do you really take a nap?